결과 책임이 경찰관 개인에게 올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대강대강 회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러니 경찰이 몸을 사린 거겠죠.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 김 기자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도망친 여경 사건 아시죠?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을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분노에 찬 국민들도 많습니다. 해당 여경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동의한 사람이 이틀 만에 벌써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도망을 한 대한민국 경찰, 디스이즈,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습니다. 직무유기를 한 이 경찰들이 어떤 처벌을 통해 참교육을 받고 정신 차릴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따끔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사건 요약부터 갑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싸우다가 견디다 못한 아랫집 가장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잠시 뒤 경찰 두 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가장이 집 밖에서 남자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집 안에는 여자 경찰 한 명이 아내와 20대 딸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때 윗집 남성이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칼을 휘둘러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장에 있던 여경은 소리를 지르며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아랫집 가장이 집으로 뛰어올라옵니다. 가장은 칼을 든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결국 인대가 끊어지면서까지 몸싸움을 한 끝에 남성을 간신히 제지할 수 있었죠. 경찰은 그제서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미 제압된 범죄자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수갑을 채웁니다. 여기까지가 있는 그대로의 사건입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는데요. 일단 누르고 냉정하게 경찰의 잘못 짚어봅니다. 경찰의 잘못 첫 번째, 반복된 신고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 일이 있기 전 이미 경찰 신고가 4번이나 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신고가 반복될 경우 강력범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현행범 체포할 수 있고 임의동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 규정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신고가 반복될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 보호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라 써 있어요. 보복성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소극적인 행태 비판으로 경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만든 지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꾸 경찰이 소극 대응해서 사고가 생기고 하니까 2년 전부터 이런 지침이 생겨난 건데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장소가 상당히 치명적 강력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4회 이상 이 장소에서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보 경찰 말고 이 베테랑 경찰을 2인 1조 이외에 보충적으로 출동을 시켜서 이 상황이 이렇게 흉기로 등장이 되었을 때 지금 소지한 이 테이저건 등으로 바로 제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찰 행동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건 현장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처럼 흉기를 이용한 폭행이 일어난 사건은 5단계 고위험 물리력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경찰봉의 방패는 물론이고 권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어겨도 징계나 감찰 수준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용의자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인 거죠. 결과 책임이 경찰관 개인에게 올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대강대강 회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뭐 그런 점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러니 경찰이 몸을 사린 거겠죠. 사실 2년 전에 이 매뉴얼을 만들 때 참고한 것이 미국 경찰의 물리력 매뉴얼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인터뷰해 주신 이웅혁 교수님에 따르면 매뉴얼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미국 경찰 입장에선 전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해요. 거긴 오히려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문제가 되면 됐지 매뉴얼에 있는데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미국 경찰과 비교하면 사실상 보디가드? 아니 보디가드는 몸싸움이라도 하죠. 그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칼에 찔린 피해자를 두고 나가버린 경찰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특가법 제15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행위를 한 것이고 그 죄는 이제 특가법상 범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특수직무유기 또는 직무유 일반 형사상 직무유기
둘 중 하나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특수직무유기 혹은 직무유기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건데요. 우선 특수직무유기, 특가법 제15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이 범죄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죄 진압이나 범죄자 검거 등의 경찰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여경은 현장에서 여성의 피가 솟구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윗집 남성이 명백하게 상해 및 살인 미수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집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여경은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집 밖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무전기든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방법은요? 분명 아랫집 가장은 비명 소리를 듣고 집으로 뛰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이 될 정도로 방음성이 높지 않은 집이었다면 충분히 응급 상황을 알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여경의 주장이 변명으로 들린다는 많은 국민들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외 어쨌든 이 여경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경찰로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형법 제122조에 따른 처벌입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판례에 따르면요, 법원은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경찰은 20대 딸이 칼에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20대 딸은 남성의 칼에 손을 다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또한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부 법조계에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민사적으로는 본인의 그 고의, 과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기가 직무상 한 행위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중과실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뭐 심하면은 이제 고의까지도 보여지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아울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과실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알고도 그런 걸로 보이니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거죠. 남자는 인대가 끊어지고 딸은 손을 다치고 아내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행복했던 한 가정의 삶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거액의 보상을 해준다 해도 그게 보상이 되겠냐마는 국가 및 개인을 공동피고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다수의 경찰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2470명, 2015년부터 2019년 범인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 숫자입니다. 몇몇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전체 경찰이 욕먹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6개월 15경찰이어서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 아니요. 이건 아니죠. 경험 부족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범행 제지를 했어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고 경찰 사명감의 문제인 겁니다. 함께 있던 남자 경찰은 심지어 20년 차였습니다. 경험과 상관없다는 거죠. 민간인들이 위협을 당할 때 보호해야 할 당연한 의무, 그걸 어겼습니다. 칼 휘두른 사람은 당연히 살인미수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고요. 민간인이 다치도록 내버려둔 경찰들도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 직위 해제됐지만 그 정도로 유야무야 넘어간다? 그럼 또 비슷한 일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다고 목숨을 걸고 지켜달란 것도 아니고 적어도 현장에서 보호하려는 시도라도 해줬어야죠. 근데 뭐랬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사과드린다고 했죠. 시민 눈높이? 경찰은 이번 기회에 TF를 만들어서 현장 대응 교육 강화할 게 아니라 마인드부터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당시 경찰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무전 쳐서 지원 요청하고 소리 크게 질러 1층의 경찰관에게 도움 요청했어야 합니다. 현장이 위급했다면 테이저건이나 총을 사용했어야 하고요. 피해자는 자신의 뒤로 숨기고 공무집행 방해로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범죄자에게 경고했어야 합니다. 적시에 범죄자를 막았더라면 아내분이 적어도 식물인간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TF에 있는 경찰분이 이걸 꼭 보면 좋겠습니다. This is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고요. 저희 제보 메일 아시죠? 어떤 제보든 환영하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